10점차 이상으로 벌어져 있는 상황. 네, KGC에서는 존 디펜스를 주고 있네요. 네. 초반 좋고요. 네, 아무래도 열려 있습니다. 깨끗하게 꽂힙니다. 김선영. 네, 수공격 리바운드입니다. 윌리엄스. 이번엔 불발. 조금 나가야죠, SK는. 네. 네. 달립니다. 김선영이 달립니다. 사람들이 뭉쳐 있는데요. 해제고 득점 성공. 김선영. 네, SK에서는 이런 공격이 많이 나와야지 경기를 쉽게 갈 수 있습니다. 다시 반대쪽 선 백 던집니다. 아, 길었군요. 좋았는데 안 들어갔네요. 자, 빠르게 넘어옵니다. 힛들을 내몬고 높이. 아, 좋습니다. 핸드덩크로 마무리 짓고 있는 헤이저. 홈 팬들의 선호를 이끌어냈습니다. 네. 이 플레이가 기세를 살아나게 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SK 입장에서는 김선영 선수에 의한 그 속공에 의한 득점이 나왔을 때 네. 팀 전체의 분위기가 좋아지거든요. 우리가 순간적으로 미스매치가 됐는데 네. SK에서는 이용을 못했네요. 또 넣어줘야죠 지금. 네, 박상호가 던졌는데요. 아, 들어갑니다. 좋아요. 빨려 들어갑니다. 박상호 연속해서 석점으로 6점차 앞서가고 있는 SK입니다. 득점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자, 정성현이 던집니다. 짧았습니다. 들어가지 않습니다. 김선영이 달립니다. 달립니다. 속도를 점점 계속 냅니다. 그리고 마무리까지 김선영. 아, 좋아요. KGC에서는 좀 더 그 빠른 공수저단이 필요합니다. 최현민 들어가지 않았고요. 리바운드 따냅니다. 다시 달립니다. 김선영이. 직접 올려놓고 아, 해결합니다. 좋아요. 김선영. 55-43. 아, 확실히 그 김선영 선수는 이런 빠른 공수 전환이 되면서 공격을 할 때 굉장히 네. 위력적이고 또 이렇게 되면은 그 세트 오펜서드에서도 굉장히 그 활약이 좋아지거든요. 네.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선영의 속도가 점점 붙고 있습니다. 살아나면서 네, 이 스피드가 붙게 되면은 막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 연속 득점이 나왔습니다. 자, 네. 아, 또 뺏겼네요. 네, 자, 다시 달립니다. 아, 김선영 네. 핸드덩크로 마무리. 57-43. 오늘 경기에서는 이번 핸드덩크까지 보여주면서 뭐랄까요, 좀 많이 좀 신이 났어요, 이제. 그렇죠. 분위기가 네. 완전히 살아났죠, 지금. 네. 김선영 선수가 스틸도 지금 두 개나 연속해서 했고 그렇죠. 본인이 원하는 플레이를 지금 다 하고 있죠. 네. 오늘 경기 11득점째 김선형입니다. 자, 띄워주는데요. 최부경! 최부경까지 가세합니다. 수비를 좀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아, 좋아요. 던집니다. 네. 들어가지 않았고 리바운드 김선형이 따냅니다. 빨리 해야겠죠? 네. 아, 김선형 선수도 뭐 빠른 공격을 처음에 이어줬고요. 87-74 서울 SK가 초반에 KGC 압박을 이겨내고 큰 점수 차로 승리를 따냅니다.